밤 내가 좋아하는 밤 짠 짠 짠 짠 우 밤 향기 짠 짠 짠 여기 들어가는 거 나 이제 돈 내고 들어갔나? 응, 그렇고. 우와. 진짜 잘하는 거네. 응. 엄청 많네. 이경은 공짜인가 봐. 한 번만 뜨지 마. 그렇다고 해서. 요요. 이쁘다. 저는 잘. 전화스 피커 어때? 귀여워. 이거 그거 아니야? 스타리카. 이거 되게 비싼 애들이잖아. 아 그래? 880엔이야. 8,000원이야. 토미카. 해리포터. 일본에도 그거 있지 않아? 해리포터 그거? 스티커네 스티커. 응. 이뻐. 응? 이뻐. 그렇구나. 이거 포켓몬 같이 한 거 봐. 그렇구나 이거.
이거 지난번에 봤던 건데 시크릿 카드. 100%야? 회원가입비 얼마인지 계속 회원하는 줄 밑에 이거 회원 회원 안 줘. 회원 가입해.
안녕하세요, 주디입니다. 제가 어제 일본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쇼핑한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요즘 어떤 것들을 뜨고 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 한 3주째 기침을 하고 있는데 기침이 낫지 않아가지고 좀 목소리가 평소에도 더 저음이고 그런데 오늘은 좀 더 갈라지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좀 코도 많이 막히고 그런데 그래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짜잔. 네, 다루마 실의 렘부일렛이라고 읽나요? 울커튼 실입니다. 이거 그 최근에 썸머니트인가? 그 여름 뜨개 옷 책이 그 꽃 있는 거 있잖아요. 파란 색깔에 꽃 이렇게 자수 그려져 있는 건데 제가 찾아서 넣을게요. 그 옷을 뜬 실인데 사실 책이랑 패키지랑 이렇게 같이 세트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패키지를 살까 고민을 하다가 패키지보다 낱개로 사는 게 더 싼 거예요. 이 실 자체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우선 낱개로 샀고요. 책을 살까도 고민을 했는데 제가 그 옷을 잘 떠서 입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실을 산 이유는 이 실의 색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문세티를 이걸로 만들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6볼을 샀어요. 이게 지금 166m거든요? 그래서 문세티를 잠시 기침이 나와가지고 영상을 끊었습니다. 네, 저는 6볼을 샀고요. 이게 166m라서 제가 뜨려는 사이즈를 보니까 아마 S사이즈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한 6볼 정도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뜰 생각입니다. 지금 살짝 고민이 되는 거는 울코튼이다 보니까 조금 더울까라는 걱정은 되는 되는데 근데 이걸로 여름 뜨개를 하는 거 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게 메리노 울이 60% 그리고 코튼이 40% 이거든요. 네. 얘가 12호 색상인가 봐요. 저는 후쿠오카를 다녀왔고 거기 후쿠오카에 아모하비도 있는데 저는 아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작년에 여행을 하면서 다녀왔기 때문에 아모하비까지는 가지 않고 산카쿠야랑 유자와야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유자와야에서는 그 회원권을 만들었어요. 유자와야랑 산카쿠야 두 군데 다 회원권이 있으면 할인이 되더라고요. 유자와야 같은 경우에는 550엔을 내면 이제 회원권을 만들 수 있는데 그 회원권 종류마다 가격이 달라요. 근데 이제 제일 낮은 게 550엔이었고 한국 돈으로 따지면 5,000원 조금 넘겠죠? 지금 환율로 따졌을 때. 근데 이제 모든 실이 10% 할인이 돼요. 뭐 처음에 구매할 때는 20% 할인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10% 할인이 됩니다. 사실 1년간 회원권이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1년 안에 또 일본을 갈 일이 있을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남편이랑 그래도 가까이라도 갔다 오자 싶어서 갔다 왔던 거고 저는 혼자 일본 여행을 그래도 이제 대학생 때도 그렇고 몇 번 했었는데 남편은 이제 일본 여행을 이렇게 가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음식들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같이 갔던 거라 다음에 또 갈 일이 1년 안에 있을까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만드는 게 이득인 것 같아서 이게 회원일 땐 20% 할인이 되는데 20% 할인이 돼서 864엔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세금이 붙으니까 950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돈으로 따지면 8,000 얼마? 이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12,000원에 팔더라고요.
근데 8천 얼마니까 싸게 살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수 있는데 회원이 아니면 1080엔이었던 것 같고 이게 세금 붙기 전 가격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나가겠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했을 때 그냥 회원권 만드는 게 훨씬 이득인 것 같아서 저는 회원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6볼을 샀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도 샀습니다. 이거는 이름이 로얄 코튼이라고 해서 코튼 100%고요. 여름 옷을 뜰 생각으로 샀습니다. 이건 10불을 사면 3,200엔? 한국 돈으로 따졌을 때한 28,000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28,000원 아닌가? 세금 붙기 전에 금액으로 제가 봤는지 아닌지는 기억이 안 나서 그럴 때한 3만 원 정도에 10벌이잖아요. 한 벌에 3,000원이면 이거 엄청 싼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걸로 내가 뭘 뜰지를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어요. 얘도 문세티를 뜨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136m예요. 그래서 오히려 문세티의 느낌에는 이게 더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문세티를 두 개를 뜰지 아니면 다른 여름실 여름 옷을 찾아서 뜰지는 고민 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샀고요. 네, 마음에 듭니다. 저는. 그리고 나서 쌍카쿠야를 갔어요. 쌍카쿠야 같은 경우에는 할인 따로 회원권을 만들진 않았어요. 회원권이 1,100엔이거든요. 1,100엔을 샀을 때 모든 게10% 할인이 됐어요. 근데 유자와인을 만든 거는 이게 회원일 때그 할인 자체가 적혀 있는데 이런 아까 그 이거 코튼실 같은 경우에도 10불짜리 코튼실도 회원일 때는 할인이 되는데 회원이 아니면 한 불에 450엔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10불 사면 4,500엔이고 세금 붙으면 더 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따졌을 때 유자와인의 회원권을 만드는 게 훨씬 이득인 것 같아서 샀고 그리고 쌍카쿠야 같은 경우에는 10%에 1,100엔이라서 훨씬 금액도 크고 또 할인율은 낮아가지고 만들진 않았어요. 근데 쌍카쿠야에서는 바늘을 샀는데 우선은 왕코 바늘. 제가 동대문에 가서 이거 리본을 샀거든요. 리본 가방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리본을 샀는데 리본 다이소에 갔더니 이 왕코 바늘이 10mm 거까지밖에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마침 이제 일본을 갔으니까 네, 샀고요. 사실 비싼 거를 굳이 주고 살 필요는 없어서 이게 제일 쌌어요. 550엔. 그 DMC? DMC 그실 많이 봤었는데 거기서 나온 거네요. 근데 이거가 550엔이고 12mm짜리예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거를 사실 얼마나 사용하겠어요? 이큰 바늘을. 그래서 그냥 싼 걸로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아뮬의 클로바 코바늘이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클로바에서 나오는 제일 싼 코바늘로 알고 있어요. 사실 뭐 튤립이나 아니면 더 좋은 코바늘 세트들이 있었고 그 레드 코바늘? 그거 같은 경우에는 훨씬 저렴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그래서 그걸로 살까 고민을 좀 하긴 했는데 제가 주로 뜨는 게 대바늘이다 보니까 코바늘에 욕심이 사실 없는 편이라 코바늘을 사려고 했던 거는 이제 복으로 코바늘을 듣게 되면 그래도 코바늘을 쓰기는 해야 될 텐데 코바늘 세트가 있는 게 훨씬 편할 텐데 그러면 그냥 싼 거를 사자라는 생각에 이걸 샀습니다. 제가 코바늘을 앞으로도 많이 즐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코바늘을 제가 그래도 안 뜨진 않았거든요. 가방이나 옷도 떴었고 그 김대리님의 그 하루 만에 김대리님의 김뜨개님의 그 하루 만에 만드는 코바늘 그거 가디건 그것도 떴었는데 제가 코바늘을 많이 만들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이걸 샀고요. 이게 4,800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명절 세일을 하잖아요. 명절 세일할 때 그때 이제 바늘을 많이 쟁이시는데
그때 가격으로 비교를 했을 때 제가 원래는 명절 세일 때 그냥 코바늘 세트 하나 사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비교를 해보니까 명절 세일을 해도 이게 더 싸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사는 게 이득이다 싶어서 이걸 샀고요. 그리고 얘는 9호 코바늘이 없어요. 근데 사실 대부분 다 9호 코바늘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9호가 잘안 쓰니까 9호 코바늘이 없는 것 같긴 한데, 혹시나 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9호가 보인 김에 같이 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바늘까지 사왔습니다. 네, 일본에서의 쇼핑은 요 정도를 했습니다. 많이 하지는 않았고, 사실 이번 여행의 목적은 제가 혼자 가는 것도 아니었고 남편이랑 같이 가는 거여서 뭐 쇼핑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샀어요. 많이 샀는데 좀 그냥 저렴이들로 샀고, 아무래도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싼가를 계속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샀습니다. 그러면 안녕.